팝스 필리 치즈 스테이크, 팝스 프라이드 필리 치즈 스테이크 뭐 그런 데인데, 아 여기는 진짜 벨가스에서 약간 히든점 중에 히든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 3-4년 전에 알았고요. 예, 아는 미국 친구 통해가지고 알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예, 솔직히 한여름에는 여기가 실내에는 앉는 데가 없어요. 보면은 밖에 앉는 데밖에 없어서, 예, 한여름보다는 조금 시원할 때 오는 게 조금 좋고요. 24시간 하고 있으니까 뭐 밤늦게 와도 좋은데, 애리조나 찰리스 호텔 있고 요 길 건너에 스타벅스 새로 생긴 오픈단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저 스타벅스도 있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점심 때 너무 배고파서 이거 먹으러 왔어요. 네, 오늘은, 아 원래는 저 32번 머쉬룸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냥 칠리치즈를, 그냥 필리치즈, 네, 필리 칠리치즈를 먹어볼까 합니다. 머쉬룸 먹을까? 아 30번 저거 먹어볼까? 파스트라미 앤 스위스 치즈, 저거를 제가 안 먹어봤어요. 오늘 그냥 제가 저거 안 먹어본 걸 먹을게요. 여기 칠리치즈 프라이 맛있거든요. 칠리치즈 프라이랑 Yeah, you go ahead, man. Thank you, sir. Yeah. 오늘은 왠지 그냥 오리지널 먹고 싶습니다. 유명하네. Hello. How's it going, buddy? Hey, I'm good, good.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I want the... Is it really good, the number 30? Yeah. Yeah, I never tried that one. Mustard, so. Pickle, onion, and cheese? Yeah, I want to try that. Yeah, yeah. Mustard, yeah. Everything? Yeah, good. Everything's good. And okay. I want to also try that fries. Blue cheese fries? Yes. No problem. And I want to drink the yellow one. Yeah, and that bell pepper mushroom. Okay. Yep. Yep. All right, thank you. Ooh. Oh. 아 너무 추워서 여기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여긴 딱 좋은데 햇빛이. 아 차에 가서 먹을게요. 오 미쳤다. 머리 난리 났네. 아 머리 어쩔 진짜. 음료를 이렇게 주시면 옵션도 없고. 나 옐로우 멕시코 다른 거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좋네. 자 샌드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케이. 뭐 살라미랑 뭐 들어간 거래. 아까 살라미랑 뭐였지? 그냥 제가 저거 안 먹어본 걸 먹을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벨가스에서는 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로는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이 집이. 아, 이렇게 생겨서 일단 옆에 잠깐 킵해 놓고 다른 것도 보여드려야 되잖아. 어, 뒤집혔나? 오마이. 아, 양반 4개 안 줬어. 야, 이건 반쪽이지. 잘 괜히 많아요.
밖에는 춥고 문 닫아놓으면 덥고. 자부심 가져도 돼요. 완전 맛있어. 원래 오늘 머쉬룸에다가 머쉬룸 필레치즈 먹고 매콤한 팝 프라이, 그 할라피뇨 프라이 맛있거든요. 주차장 오기 전까지 뭐 먹을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차에서 내리면서 머쉬룸에다가 할라피뇨 프라이, 그럼 주키니 프라이 이렇게 먹어야지 그랬는데 가서 다른 거 시켜왔어. 아, 이게 문제야. 항상 짜장면 집도 가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갔다 짬뽕 시키는 스타일이라. 아, 주민이 원래 여러 명 와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이것저것 맛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맛있는데 머쉬룸 먹고 싶다. 아, 아, 진짜 이것도 맛있는데 머쉬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스베가스 디케이더 길이랑 알타랑 만나는 데 있고요.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집이고, 베가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뭐 24시간 하고 있어서 밤 늦게 가서들 꼭 뭐 한 번씩은 먹어봤다. 그 이후로 필리치즈 같은 거 생각날 때 좀 뜨끈한, 막 좀 촉촉하고 뜨뜨끈한 빵 이런 거 생각날 때 좀 자주 가는데, 그 미국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24시간이라 지금 이렇게 낮 시간에는 조금, 점심 때보다는 밤에 한 10시, 11시 이때쯤 오면은 은근히 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좀 따뜻해지면은 바글바글 하거든요. 밖에 앉아서 먹고, 뭐 24시간이니까. 새벽에도 한 2시, 3시 정도까지는 아마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언제 오셔서 한번 뭐 트라이 해보시면 어떨까? 아, 제가 오늘 또 지금 앞에서 또 딴 거 시켜 먹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제가 먹어보니까 그 머쉬룸이 제일 맛있어요. 네, 머쉬룸이 제일 맛있고, 이 살라미는 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짜요. 네, 살라미는 항상 짜잖아요. 네, 저는 머쉬룸 드시는 거 맛있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할라피뇨 튀긴 거 있거든요. 할라피뇨 튀긴 거 되게 맛있어요. 그거 맛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머쉬룸 튀김도 있고 주키니 튀김도 있고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다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사이드로 해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혼자 오시면 두 개 세 개 시키는 건 좀 무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플레치즈 치즈 프라이도 엄청 많잖아요. 절대 다 못 먹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서 같이 오셔서 한 두 개 정도, 한 세 명이 오시면 두 개 사이드 시켜놓고 샌드위치 두 개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러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뭐 두 개 시키면 당연히 오리지널과 저는 머쉬룸 추천. 아, 지금 배부르다. 다시 일하러 가야겠네요.
안녕.